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근데 뭐 겨울이 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11월 달이 되니까 바로 이제 겨울이 앞에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겨울 자켓, 겨울 코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디자인은 요 디자인. 제가 근래 더블 여밈을 대는 디자인들을 별로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더블 여밈의 노치드 칼라의 오버핏, 약간 넉넉한 핏으로 된 코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해요. 원단 자체는 뭐 헤링본이라든지 조금 모직류 같은 약간은 두툼한 원단, 아니면 캐시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긴 기장은 좀 요즘에 추세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기장을 조금 요거보다 짧게 했어요. 좀 짧게 해야지 좀 기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는 짧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기장이 긴 게 좋은데 그러면은 제가 뜨는 패턴에서 기장을 좀 더 길게 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만들어 볼 디자인을 이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요 디자인을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옷은 오버핏 코트라고 할게요. 오버핏 코트인데 오늘은 기장을 좀 작게 해서 오버핏 자켓으로 만들어 볼게요. 카라를 보면 카라가 노치드 칼라로 돼서 카라 넓이가 넓고요. 주머니는 아웃포켓으로 숨은 아웃포켓, 안쪽에서 스티치를 때려서 겉에서는 스티치가 안 보이게 했어요. 어깨는 드롭된 소매로 어깨가 조금 처져서 소매도 처진 부분에 달려서 어깨가 드롭 소매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핏이 통이 넓어요. 더블 여밈으로 돼 있어서 허리에 단추 하나, 그 밑으로 단추가 달려있어 더블 여밈으로 돼 있어요. 뒷부분은 그냥 통으로 돼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끔 입을 수 있는 오버핏 자켓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만들어 볼게요. 자, 디자인이 요런 더블 여밈에 그 다음에 노치드 카라. 이거 진짜 요번 거는 만만치 않은데, 초보자들이 보기에 그렇죠. 요번 주에 패턴은 조금은 노치드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좀 제가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노치드 카라는 제가 많이 안 해드렸어요. 다른 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초보자들이 보면 벙찌거든요. 너무 어려워 보여서. 와, 숫자도 많이 나오고 막 이래서 어려워 보여서 제가 미루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노치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노치드가 빠지면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한 50% 정도가 빠지는 느낌이에요. 노치드 카라를 해야지 피크드 카라도 되고 숄 카라라는 테일러 카라의 여러 종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노치드 카라를 중점적으로 패턴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빨라요. 립바 설명이 빨라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에 저에게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성격상 좀 빠른 편도 있어서 앞에다가 천천히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하는데 조금은, 만약에 제가 빠르면 0.9배 조금 느린 그 유튜브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좀 조절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제 영상을 더 빠르게끔 듣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빨리 듣고 한번 주르륵 듣고 다시 요 부분만 천천히 들어야지 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해서 제가 하는 말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속도를 좀 줄이고 조금 더 빠르게끔 한번 보고 어떤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천천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더블 노치드 원래는 더블 여밈에는 피크들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더블 여밈에 노치드 카라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버핏 더블 자켓 패턴 한번 떠볼게요. 오늘은 다른 부분들을 제가 좀 빨리 지나갈게요. 노치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했던 오버핏 했던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만약 요거 못 알아들으면 너무 빠르면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뜰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이제 나와야죠 여러분. 1! 기장! 요 디자인 딱 보니까 기장을 원래 길어요. 허벅지까지 오는 약간 롱 기장이야. 자, 그런데 저는 힙까지만 살짝 덮을래. 너무 길면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장이 좀 더 길기를 원하시는 분들 길게 하시면 돼요. 저는 힙만 딱 덮는 기장 한 63cm 정도 한번 가볼까요? 자, 저는 63cm 정도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 체크해 주시고요. 63cm 갔어요. 자, 기장은 1번, 기장을 딱 체크해요. 이제 모든 패턴이 제가 똑같아요. 상위 패턴이 1, 그럼 기장을 놓고 2, 그러면 원형을 갖다 놓고, 원형, 뒷판 먼저 떠야 되니까 뒷판을 갖고 오세요. 자, 항상 여러분들 립바 수업을 한다 그러면 각자의 원형 패턴을 딱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패턴지를 딱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1, 그래, 기장을 놨어. 63? 알았어. 나도 63을 놨어. 자, 그 다음 뭐야? 자, 원형 패턴을 목점에다 맞춰줘. 이제 많이 해봐서 알 것 같아. 자, 목적을 맞춰주고 카피. 자, 립바. 그 다음 뭐야? 자, 했어.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자, 세 번째. 자, 허리 부분을 표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슴 부분, 품을 나갈 거예요. 세 번째가. 허리 라인에서 세 번째가 등 부분을 쳐줄게요. 자, 뭐든지, 뒷부분이 골시가 아니면 쳐줄 거예요. 근데 오버핏이기 때문에 1cm만 칠 거예요. 제가 허리에서 여기가 허리예요. 허리에서 1cm를 딱 쳐요. 그 다음에 곡자를 써서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곡자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등까지 쳤어. 립바. 다음은 이제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요 디자인 딱 보세요. 오버핏이에요. 넉넉해요. 자, 6에서 10cm 정도 나갈 거예요. 저는 오늘 6cm를 나가 볼게요. 6cm 나갔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죠. 어깨가 드롭된 거, 어깨가 자기 어깨에서부터 아무리 그려지면은 나간 거에 반을 내리고, 어깨가 드롭돼서 쭉 가서 드롭되는 거는 나간 거에 전체라든지 아니면 보통 요즘은 70%가 난 것 같아요. 토마토가 너무 커지는 게 제가 싫어해서 한 70%, 이게 6cm 나가면 한 4cm 정도, 6cm 나가면 4cm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내려줄 거예요. 4cm 정도를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6cm 나와서 좀 H라인으로 가든지, 요거 넉넉하니까 H라인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라인으로 제가 그려줄게요. 자, 어깨 가볼게요. 어깨 보시면 제가 똑바로 자기 어깨에서 쭉 가면 투매통이 너무 좁아져요. 자기 어깨에서 1cm 정도만 올릴게요. 1cm 정도만 올려서 목점하고 쭉 연결. 자, 그 다음에 연결했으면 어깨점에서 제가 오늘은 10cm 정도를 나갈게요. 10cm 정도, 욕 같네요. 10cm 정도 나갈게요. 자, 10cm 정도 나갔더니, 암홀을 그리려고 했더니, 립바 너무 뾰족해져요. 뾰족하면 암홀이 안 예쁘게 달리기 때문에, 요럴 때는, 품이 더 큰 분들은, 요렇게 암홀이 그려져요. 근데, 품을 내가 6cm만 나가고, 어깨를 많이 드롭시켰기 때문에, 곡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요럴 때는, 끝부분을, 1cm를 쳐주시는 거예요. 1cm를 쳐주시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 다음에 직각을 또 맞춰주세요. 그러면, 암홀이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갈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암홀이 동그랗게 굴려가는 게 어깨를 1cm 정도 쳐서 그런 거예요. 얘는 없고, 요 선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목 부분 하나 달 거이기 때문에 자기 목 그대로 갈게요. 요렇게 놓으시면 여러분도 뒷판 끝! 바로 앞판으로 달려가 볼게요. 자, 앞판은 자 몸판 위에다가 딱 올려주시고요. 앞에 부분에 랜단분이 더블 여미로 갈 거예요. 자, 랜단분 앞에 여미면 더블로 갈 거기 때문에 자, 밑에다가 뒷판을 놓고 밑에 배불림 나올 수 있으니까 3cm 정도 뒷판보다 길게 놔주시고 앞에 부분은 한 12cm 정도 뒷판보다 길게 놔주시고 고정. 자, 4 손으로 문지르면 뒷판이 비칠 거예요. 자, 허리선 카피.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만 하세요. 허리선 카피. 자, 밑단 카피하세요. 일단. 자, 옆선 똑같이 카피하세요. 옆선 끝나는 암홀 정도 카피하세요. 중심도 카피하세요. 자, 중심에서 8cm 나와서 선 하나 그려줄게요. 8cm 나와서 선 하나 그려줄게요. 자, 여기까지가 허리선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옆에 부분에 다트를 안 잡을 거예요. 자, 다트 옆에 부분 박스일 때 다트 안 잡을 때는 다트가 보통 2cm니까 앞에 부분에서 1.5cm 정도 배불림을 주시는 거예요. 1.5cm. 자, 그 다음에
뒷목점 있죠. 뒷목점이 앞길이하고 등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다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다트가 나온다는 건 앞길이 등길이 차이만큼 다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2에서 3cm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 다트를 잡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다트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 다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길이 등길이가 같아요. 자, 그래서 앞길이 부분을 같이 등길이선 여기랑 똑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1cm가 차이 나서 배불림을 원래 1cm를 줘야 되는데 1.5cm만 줘. 0.5는 등길이보다 0.5만 크게끔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등길이 여기에서부터 0.5만 올라가서 체크해 주시고, 등선 있죠?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에 똑같이 여기 부분도 카피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점서부터 여기 점을 요 끝점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당겨 쭉쭉쭉쭉 당겨서 목점에다가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손을 미치면은 비칠 거예요. 뒤가 직선으로 오다가 아까 우리가 뒷판 그렸던 거예요. 뒷판을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 목점 여기, 어깨점 여기 있고요. 그다음 직각 맞춰서 여기다가 그려 주시면 되고, 암홀 이제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쭉 오다가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원상태 허리를 맞춰서 내려 주시면 끝. 자, 이 상태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우리가, 노치드 칼라, 요게 노치드라고 하는 테일러 칼라 중에 하나인데, 칼라가 좀, 라펠. 칼라가 좀 넓어요. 한 12cm 정도 돼요. 자, 기본 칼라보다 좀 넓은 칼라 제가 천천히 따볼게요. 지금 목점 여기를 제가 A라고 할 거예요. A라고 할 거고, A에서 쭉 연장돼서, 어깨에서 쭉 연장돼서 A점에서,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까요? 1번. A점에서 바깥으로 2.5cm 나간 점을 B점이라고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A점에서 어깨선 따라 쭉 온 데서 2.5, 1인치 정도 나간 데가 B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허리점, 허리 여기 부분, 허리 여기 C점이라고 할게요. 허리 부분에 8cm 나가고 허리점 있죠? 여기를 C점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가 C와 B를 직선으로 연결. 자, C와 B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래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세 번째가 B와 A를 평행하게 그리고, 자, 무슨 말이냐면 B와 A를 평행하다라는 건 이게 이제 평행하게 그리는데 얼마나 내려올 거냐면요, 5cm 정도 내릴게요. 평행하게 5cm 내린 점을 ABCD. 자, 여기서 또 5cm 정도 내린 점에서 D라고 할게요.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자, 네 번째가 D를 사선으로 그리고, D에서 사선으로 그냥 요 사선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사선으로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BC라인. 자, BC라인이 여기가 BC라인이에요. 여기가 BC라인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BC라인과 직각으로 12cm 나간 점을 2점. 자, 무슨 말이냐면 이 BC에서 직각으로 쭉 해서 12cm 나간 점이 여기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cm 나간 점을 우리는 2점이라고 할게요. 2점. 자, 여섯 번째가 2점에서 안으로 5cm 들어온 점을 F점. 자, 무슨 말이냐면 2점에서 5cm 안으로 들어온 점이 F점이래요. 자, 7번이 F점에서 45도 5cm 나간 점을 G점.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직각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45도를 5cm 나간 점을 G점이라고 할게요. G점. 자, 그 다음 8번이
여기로 갈게요. 여기 부분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E와 C를 복자로 연결. 자, 무슨 말이냐면 E와 C를 복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 E와 C를 복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이 A점에서 이리로 갈게요. A점에서 안으로 0.5 들어온 점을 H. 자, 여기서 0.5를 안으로 들어온 점을 H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이 D와 H를 곡자로 연결. D와 H를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래요. 11번이 H에서 뒷목 나간 점을 I점. 자, 무슨 말이냐면 H에서 뒷목 나갈게요. 뒷목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을 체크를 했어요. 제가 뒷목을 딱 체크를 했더니 8cm야. 여기도 8cm를 나가라는 거예요. 자, 나간 점을 여기가 I점이래요. 12번이 I점에서 직각으로 10cm 나간 점을 J점. 자,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10cm를, 여기가 10cm를 나간 점이 J점이래요. 그 다음에 13번이 J와 G, G를 곡자로 연결. 자, J를, Z를 이렇게 놓고 직선으로, 직각을, 여기서 직각으로 오다가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래.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요게 연결시켜 주면 뭔가가 이렇게 카라가 다 나온 거예요. 요게 카라예요. 요렇게 제껴지면은 요게 노치드 카라라고 해서 요게 오버핀 노치드 카라에 해당해요.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천천히 여기서부터 천천히 제가 말한 거 있죠. 영상 다시 보시면서 따라서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만 따라 해보시면은 노치드 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르는 것도 노치드 일로 잘라요. 일로 자르세요. A로 가세요. 다시 H로 가세요. 그 다음에 I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여기 부분이 구멍 뚫렸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다시 테이프를 붙여 주시고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여기가 옆선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잘라주시면 뒷카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앞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주머니 하나만 제가 후다닥 한번 아웃포켓 위치 설명만 해줄게요. 요럴 때는 허리에서부터 한 3cm 내려서 체크해 주시고요. 중심에서 요 넓이가 8cm죠. 그럼 여기는 9cm에서 체크. 자, 그리고 16cm 나가서 체크. 똑바로 내려서 18cm, 약 주머니가 크죠? 18cm 정도 나가서 체크. 아웃포켓이 좀 커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아웃포켓 설명 드렸거든요. 저저번 시간에도. 자, 여러분도 아웃포켓 하는 거 저저번 시간 영상 참고해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안단도 제가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A점에서 5cm 나가고요. 여기 부분은 웬만해서 9cm 정도. 이렇게 요 선에 맞춰서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안단은. 자, 그렇게 안단이 되면은 뒷부분도 안단 5cm 나가서 여기는 8cm 중심에서 내려주시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 오버핏 몸판은 돼요. 또 후다닥 제가 소매는 쉬우니까 후다닥 떠봐 드릴게요. 자, 어깨 드롭대 소매 떠볼게요. 종이를 반을 접어주세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종이를 접어주신 다음에 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우리가 어깨가 드롭됐어요. 10cm가 드롭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소매가 뜨면은 소매 이 산 높이가 15cm 정도 되니까 거기서 10cm 정도 빼주니까 한 5cm 정도가 산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십자가 크로스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소매 산은, 얘네 산은 한 6에서 7cm 정도 놔주시고요. 자, 소매 산은 높게 놓을수록
좋아요. 높에 놓을수록 좋은데 높을수록 소매통이 좁아지겠죠. 소매통이 좁아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 6에서 7인데 7cm 정도 놔볼게요. 자, 소매 놓으신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앞판 끝을 3 끝에다 맞춰주시고요. 여기 이 선에서 3, 4cm 정도 내려오게끔 요 선이 3, 4cm 정도 내려오게끔 하신 다음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요번에 뒷판도 마찬가지로 뒷판도 가서 어깨에다가 맞춰주시고 3, 4cm 내려오게끔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반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정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에다가 체크 하나만 할게요. 7cm 위치에다가 체크 하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를 써서 요 선에다가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7cm 위치에 체크 7cm 위치 체크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는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오다가 이 자로 여기랑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체크해 주시고요. 7cm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암홀자 쓰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7cm에다가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실게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소매통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 여러분들도 한 43에서 한 47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 주실게요. 자 그러면 어깨랑 만나는 선이 요 선이 되고요. 어깨랑 만나는 선이 요 선이 되고 여기가 앞에 부분 앞부분 뒷부분이 돼요. 자 그럼 소매 기장은 자 우리가 어깨가 10cm 내려왔으니까 10cm를 위에서 빼고 여기서부터 잴게요. 10cm 빼고 소매기장 이렇게 놓을게요. 자기 소매기장을 놓고 평행하게끔 그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소매통은 제가 보기에는 15cm 나갈게요. 여기가 30cm 정도 소매통을 놓고 얘랑 연결 자 항상 말씀드려요. 이 선과 이 선이 같아야 되니까 체크 쟀더니 41 여기도 쟀더니 41.0 조금 높아요. 그럼 맞추세요. 그냥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노치드 더블 오버핏 자켓 아니면 노치드 오버핏 코트 여러분들이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노치드 오버핏 자켓 이렇게 하면 패턴 완성됐습니다. 자 패턴이 조금 노치드가 어렵기는 한데 니빠가 뜨는 거 보니까 천천히 몇 번을 보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빠 조금은 자신감이 얻었어 이런 분위기 올 거예요. 그런데 니빠 나는 도통 1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내가 봉지를 좀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니빠 100원 패턴 올려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치드 패턴을 떴어. 근데 어떻게 만들냐고 립바 어떻게 만드는 건데 도대체 노치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노치드 카라 다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자 순서는 똑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 재단을 해요.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두마에서 두마 반 정도 2에서 2.5야드 폭에 따라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1 재단을 해요. 두 번째는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켓은 앞에를 다 붙여요. 일단 앞에를 다 붙이세요. 자, 두 번째는 늘어나는 곳에 다대 테이프 붙여라. 어디가 늘어날까요? 그렇죠. 목 부분 늘어나죠. 목 부분 늘어나면은 목 부분에다가 다대 테이프를 심지 네, 시접 쪽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도 앞판만 어깨도 봉제되는 시접 그 박히는 부분에다가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머니 부분이 있으면 주머니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데 아웃포켓이니까 뭐 그냥 아웃포켓에다가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흐물흐물 되면은 예쁘지 않으니까 아웃포켓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 안단에다가도 심지 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재단하고 늘어난 곳에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줘라. 세 번째는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디테일이 아웃포켓이 있네요? 그럼 아웃포켓을 만들어주세요. 제 아웃포켓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웃포켓을 딱 만들어서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게 끝이네요, 디테일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제, 어깨, 옆선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소매에 달아주시고 이렇게 안단이랑 밑에 있는 카라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라를 넣어서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막히는 데가 있어요. 카라 다는 게 이제 막힐 거예요. 그렇죠? 카라 다는 게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라에도 심지를 붙여주세요. 심지는 웬만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야지 울지 않아요. 자, 반을 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패턴을 넣고 그려주세요. 자, 시접도 1.2cm 주고 한번 그리신 다음에 이제 잘라 볼게요. 자, 위에 부분에 다대테이프 하나 붙여주세요. 카라 윗부분이 모양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대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시면 늘어나지 않고 모양대로 나올 거예요. 패턴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다대테이프를 꼭 붙여주시고 이제 시접 주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낫지 표시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위에 부분 박아주신 다음에 코 빼기 똑같아요. 우리 셔츠 만들 위에 부분 만들었던 거 많이 보여드렸죠? 똑같이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셔츠 칼라 할 때랑 똑같아요. 위에 부분 만들어주신 다음에 살짝 말아주시고 플랫 칼라 할 때 설명드렸죠? 0.5mm 정도 차이 나는 거 다시 그려준다. 그래야지 카라가 벌딱 서지 않고 딱 몸에 붙어준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하기 싫으면 밑에를 바이어스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단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몸판하고 카라 부분, 너치 부분서부터 이제 쭉 박아 줄게요. 자, 박을 때 늘어나니까 두 개가 딱 시작과 끝은 같게 나오게끔 연습 많이 하셨죠? 이렇게 쭉 하고 밑에를 잡아 주시면서 위에는 얹혀 주다시피 하면서 박아 주는 거. 자, 이렇게 다 박았으면 우리 이제 시접 스티치를 해야 되죠. 자, 시접 스티치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안단 먼저 박고요. 안단 먼저 박고 바깥에 또 반대로 박는 거예요. 이렇게 제꼈을 때 스티치 안 보이게끔 밑에 부분 카라 꺾이는 부분하고 카라 윗부분하고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티치, 시접 스티치 순간적으로 그냥 다 한쪽으로만 박을 수 있으면은 카라가 제꼈을 때 스티치 보이니까 안 돼요. 자, 이렇게 위에 카라를 안에다가 넣고 정확하게 송곳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하나만 제껴줘서 하나만 박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같이 박는 거 아니고요. 하나씩 박을 거예요. 하나씩 딱 송곳에 딱 넣고 송곳으로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우리 이제 꺾을 거 이제 90도로 꺾을 거기 때문에 자 중심에 딱 와서 표시해 놓고 낫지 딱 바늘까지 딱 넣어 주시고 휙 꺾어 주시는 거예요. 목 부분에 연결되겠고 휙 꺾어 주고 송곳으로 잘 밀어 주시면서 휙 꺾어 주시고 낫지 맞춰 주시면서 박아 주세요. 자, 끝에까지 오면은 아까 우리 시작했을 때 각지는 부분에서 휙 했죠. 자, 여기도 휙 한번 꺾을게요. 낫지 넣고 휙. 자, 휙 하면은 여러분 끝에가 딱 맞으실 거예요. 자, 끝에 딱 맞춰서 모자라면 안 돼요.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딱 맞아야 돼요. 송곳으로 딱 눌러주시면서 박아주세요.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두 번 박아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껴주시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에 제끼면은, 그 두 겹으로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데를 가름털 다 갈라주시는 거예요. 낫지를 넣어주시면서 갈라주세요. 그래야지만 노치드 카라가 예쁘게 나와요. 자, 돌아가는 부분에는 낫지를 좀 넣어주시거나 시접을 좀 작게 잘라주시면은 잘 돌아가요. 자, 이렇게 낫지도 넣어주시고 갈라주시면은 옷이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놓으면 카라가 예쁘게 나왔죠. 그럼 한번 잘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카라가 나왔으면 카라를 제낄 거예요. 근데 꺾어지는 부분 있죠? 꺾어지는데 여기 다리미를 누르시면 안 돼요. 스팀만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꺾어진 밑에는 꾹 눌러주셔도. 자, 영상을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와야지 해보면서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느낌대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소매는 드롭소매니까 드롭소매는 홈줄이기 없기 때문에 한번 쭉 박아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박아주실 거고, 안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셔서 마무리하는 거. 언젠가 앞으로 네, 그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걸려서 공지 영상이 너무 공지 영상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많이 컷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패턴편과 봉제편을 따로 해서라도 제가 봉제를 조금 더 기초적인 봉제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잘 된 영상을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니까 조금 두꺼운 원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금 완전히 두꺼운 거 말고 약간 두꺼운 것들 선택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고, 원단은 제가 여기다 캐시미어를 약간 요거를 잘 어울릴만한 거 요 밑에다 올려놨으니까 원단도 그거 한번 선택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지금 제가 일주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살기 바라면서, 다음 주는 이제는 슬슬 코트라든지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